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대략 두 달에 한 번씩 공개되는 로벅스 한정 사은품. 이번에도 황금 아이템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옵티머스 프라임 헬멧을 준다고 해.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로블록스는 요즘 초심으로 돌아가서 로벅스를 구매하면 특별한 사은품을 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공개된 옵티머스 프라임 헬멧은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아. 일단 아이템 페이지에서 아이템을 보면 너무 칙칙하고 멋있어 보이지도 않는 모습 인데다가 착용을 해봐도 너무 칙칙한 모습인데 그나마 게임에 들어가서 착용을 해보면 빛에 따라 자연스럽게 광이 생겨서 아이템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구리진 않지만 특별한 파티클이나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UGC에 비슷한 아이템이 많거든. 트랜스포머를 좋아하거나 로봇 코스튬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특별한 효과도 없는데 굳이 갖고 싶지 않은 거지. 갑자기 황금 아이템이 아니라 옵티머스 프라임 헬멧이 나온 이유는 트랜스포머와 로블록스 게임 드라이브 월드가 콜라보를 했기 때문인데 9월 19일까지 한정으로 준다고 하니 아마 이후에는 다른 아이템이 나올 것 같아. 그래도 로벅스를 어차피 살 거라면 사은품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19일 전에 구매하면 좋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